자, 이번엔 두 번째 포지셔닝 타입, 앱솔루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앱솔루트는 우리말로는 절대라는 뜻이죠. 예, 절대값이라는 얘기입니다. 상대값과 절대값. 상대값은 무엇인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절대값은 어떤 기준점이 뭐 없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서 자체가 기준점이 된다는 뜻인데요. 한번 살펴보시죠. 자, 예제를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.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와 거의 동일한데요. 제가 조금 더이 예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도 엘리먼트, 자, 여기 보시면, 자, 여기 HTML이라고 하는 엘리먼트 있죠? HTML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태그 있잖아요. 그 엘리먼트의 보도 값으로 1픽셀 보도 블루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 테두리가 1픽셀의 파란색의 단선이 나타나도록 테두리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.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요 me라고 하는 엘리먼트, 클래스 네임이 me인 엘리먼트에 이 포지션 값으로 이번에는 absolute를 줬습니다. 자, 그럼 이것이 이 relative가 값이, relative인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, 제일 먼저 제가 relative로 내용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되나요? 이 me라고 하는 요 텍스트, 요 엘리먼트가 화면, 커졌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엘리먼트의 크기만큼 이 부모 엘리먼트, 즉, parent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있는 div 엘리먼트의 크기도, 예, 더 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것을 absolute로 바꾸면, 그리고 run을 해보면,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먼트의 크기가 쪼그라들었고, 동시에, 이 엘리먼트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 엘리먼트의 크기가 예,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 absolute라고 하는 이 포지션 타입을 주게 되면 그 엘리먼트는 부모 엘리먼트와의 관계성이 끊어져서 부모 엘리먼트는 더 이상 이 자식 엘리먼트를 자신의 부피를 계산하는 데서 제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부모 엘리먼트가 작아진 것이고, 이 자식 엘리먼트도 마찬가지로 이 부모 엘리먼트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크기가 이 엘리먼트 자체에 있는 컨텐츠 영역만큼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absolute가 이 포지셔닝 타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엘리먼트의 크기는 예, 그 컨텐츠의 크기만큼만이 딱 지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번에는 부피에 대한 얘기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. 자, 포지션 값을 지정할 때는 이 offset을 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. left. 그리고 제가 여기서 50픽셀이라고 하고, run을 눌러보면, 그 전에 예전 상태로 돌려봐야겠네요. 자, 이 상태죠. 이게 우리 처음 예제 시작했던 상태인데요. 자, 여기서 left를 50픽셀로 지정을 하고, 런을 하면 요 me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죠. 자, 어떻게 됐나요? 이렇게 50픽셀만큼 왔는데 이거 좀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나요? 자, 제가 이걸 0으로 할게요. 그리고 런을 해보면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먼트가 이 HTML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0픽셀로 이동을 했죠. 자, 이번에는 제가 탑을 0픽셀로 하고 런을 눌러보면 어떻게 되나요? 예, 바로 이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. 즉, absolute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엘리먼트의 위치의 기준값이 HTML 문서 자체가 되는 겁니다. 예, 그게 바로 절대적인 것인데요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가 이곳에 위치하는 것이고요. 제가 만약에 여기서 50픽셀이라고 지정을 하면 런을 했을 때이 엘리먼트가 여기 있는 요 HTML의 그 시작점에서 50픽셀만큼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. 예. 그다음에 left 부분을 다시 50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바로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50픽셀만큼 이동을 한 거죠.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offset 값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 left, right와 같은 offset 값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부모 엘리먼트의 이 하위 엘리먼트로서 자기가 이 원래 표시되어야 되는 위치를 기본값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. 거기에다가 left나 뭐 탑과 같은 offset 값을 주게 되면 이 문서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엘리먼트의 위치가 예, 지정된다라는 겁니다. 예, 그거 중요한 이 absolute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
자,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픽시드라고 하는 방식의 이 포지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